신소장의 시그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죠? 왜 소장님이 얘기하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냥 뒷걸음칠시다 소잡아먹겠죠. 또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게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살길을 안 주더라고요. 네. 태광도 말하고 바로 운봉이 하루를 나오질 네. 않아가지고 저희 어제 얘기한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볼까요? 풀무원? 저기 자료부터 볼게요. 일단.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대1을 잘라서 해볼게요. 2대라는 아이가 있고 1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둘이 고민이에요. 둘 다.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밖에도 못 나오니까 집에서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너무 물가가 올랐어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누구 없어 주원 없는데 그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애들 밥값이 오르니까. 근데 2대 엄마는 낯빛이 어두운데 1, 2 엄마는 낯빛이 좋은 거예요. 어제 풀무원의 상승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냥 악의 제거라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CJ제일제단 연구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니까 어쨌든 전 분야에서 1위를 갖고 있는 커다란 거 뉴욕 양키스나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시는 분은 CJ제일제당 하시고 제가 언더독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냥 네.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갈 팀 우승시킨 것처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풀무원 하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였어요? 뜻이 그게 재밌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하는 거를 익숙치 않아서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시면 CJ제일제당은 대형주란 얘기고 네. 움직임이 둔하단 그렇죠. 얘기고 네. 아무래도 풀무원은 크니까 언더독이니까 네. 포르투갈 리그가 포르투갈 팀이 챔스리그 우승하면 더 그 포텐셜이 터지면 상승폭도 더 크다. 그쵸 얻는 수익이 커요. 포르투갈 네. 리그의 선수들이 연봉이 낮은데 네. 갑자기 몸값을 높게 받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걸 비교한 게 풀무원은 조금 더 작으니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걸 비유해서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수익률의 차이와 이런 거는 두 개의 덩치의 차이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제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린 자료가 이게 네. 이걸 보세요.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보도 자료가 네. 항상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매월 셋째 주에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서울시 25개구랑 경기도 10개에서 420개 유통업체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그걸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1위가 달걀. 그러니까 전년 네. 동기 대비예요. 네. 1위가 달걀 53% 상승했어요. 이건 제조회사가 없고요. 제일 많이 올랐죠. 2위부터가 중요했던 거죠. 이걸 보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네. 제가 그냥 물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가미를 했지만 이런 게 그냥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2위가 뭐예요? 2위. 달걀은 제조회사가 없으니까. 2위가 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풀무원의 국산콩 부침용. 부침용 네. 국산콩이 17.4%가 올랐잖아요. 네. 풀무원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3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어제 4조 회표. 4조. 식용유 콩기름 14.5. 콩기름하고 두부를 제일 많이 올랐어요. 콩두부를. 국산콩 부침용이 콩이 아니라 두부예요. 아시죠? 그리고 LG생활건강 테크 리필 이거는 생활용품이니까 빼고 밑으로 네. 가보시면 네. CJ제일제당이 4개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아까 자료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CJ제일제당 콩기름, CJ제일제당 햇반, 네. CJ제일제당 참기름, CJ제일제당 스팸 있잖아요. 어제 우리... 상황극한 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나오죠, 지금 이게. 이게 여러분 그냥 보도자료로 나오면 보실 수가 있어요. 물가 상승을 이제 원가에 그 제품 가격에 전가가 가능한 기업이 그렇죠. 제가 괜히 재미로 CJ제일제당 그 순위를 긁어서 말씀드린 네.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풀무원이었기 때문에 풀무원을 그렇죠. 또 제2의 풀무원이 제일 가고. 많이 올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 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밑에 맛김이 하락률 1위잖아요. 맛김. 그래서 동원 FM인 반반이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참치캔 가격은 올렸는데 김 가격이 내려서 반반이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 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비중이 높아서 좀 못 갈 거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쵸,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빙그레가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편의점에서는 가격이 200원가량 올랐는데 빙그레에서는 일부 편의점이에요. 그거는. GS25의 일부 편의점 얘기고. 그래서 편의점 주식이 또 예. 요즘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부 편의점 그 자료는 이제 어떤 전조현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읽고 이거는 420개 유통업체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더욱 표본이 많아요. 이 단체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순위가 그냥 뒤어서 네. 얘기 안 드린 사조 대림 봅시다. 아까 자료에 나왔잖아요. 네. 사조 해표 식용유 콩기름 14.5% 올렸잖아요. 네. 지금. 네. 올린 업체들 먼저 가는 거예요. 네. 실적이 좋아지니까. 국제 공급가가 인상이 됐는데 판매 가격에 전이를 못 시킨 업체들은 지금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올린 업체들은 여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2대 엄마랑 1, 2 엄마가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게 뭐 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조 대림이 맛살류에서 시장 점유율 37%로 1위고 어묵류와 식용유에서 34, 25%로 2위예요. 네. 원래 사조회표가 오랫동안 콩기름 시장 1위였는데 CJ제일제당이 도장 깨기 해가지고 얘네도 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연구원들의 노력을 떠나서 약간 그런 그 어떤 결과론적으로 이게 틀이 그거랑 비슷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네. 어쨌든 사조회표가 사조대림이랑 M&A를 했기 때문에 네. 사조대림을 사조회표가 좋으면 사조 대림을 사면 돼요. 그래서 사조 회표도 밑바닥에서 오르고 있잖아요. 사조 대림도. 그러니까 지금 올린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이트 진로. 롯데칠성은 이미 갔거든요. 롯데칠성은 밑단에 음료를 다 올렸어요. 죄다.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진로 소주는 1등인데 하이트 맥주가 이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잖아요. 사실 카스가 옛날에 올라 하이트가 1위였는데 네. 카스가 1위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는 못 올라가다가 네. 테라가 지금 2주년을 맞이해서 2주년 기념 캔이 나왔더라고요. 네.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되게 예뻐요. 근데 1년째는 지켜봐야 돼요. 계속 전화번호도 얘기 드렸는데 1년에는 프로모션을 엄청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여의도나 강남역 가서 그 항상 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맥주집 자주 가시는 분들. 거기 병맥주로 보시는 거 병맥주. 그 냉장고를 보세요. 아. 냉장고에 초록색이 많은지 카스 파란색이 많은지를 보면 근데 1년 내에 초록색이 많았던 이유는 프로모션이라고 치고 그렇죠. 근데 예. 2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초록색이 예. 많다는 얘기는 아, 그 업주님들 입장에서 예. 프로모션이 없어져도 테라가 아. 잘 나가니까 채워넣었다는 아, 얘기거든요. 그걸 찾는 손님들이 더 많았기 거예요? 때문에. 그리고 아주 좋은 게 오비가 인상을 해줬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게 1위 업체가 인상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2, 3위 업체는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3위 업체가 올리면 좀 그렇죠. 예를 들어 롯데의 피치 같은 거. 지금 점유율이 완전히 거의 망했는데 네. 피치가 여기서 올려보세요. 점유율이 그렇게 없는데 올려보세요. 네. 그럼 누가 사 먹겠어요? 네. 근데 1위가 올리면 3위는 슬그머니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위가 올렸거든요. 카스프레시, 카스라이트, 5위라고 카프리를 4월 달에 올렸어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마음 놓고 5월 7일 어버이날 전부터 맥주 전품역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2위니까. 카스가 올렸는데 네. 우리는 올려도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맘 놓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도 봐야 되고 하이트 진로는 지금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후속으로 보는 거예요. 풀무원 CJ제당 풀무원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제가 이미 그때 이미 많이 올라서. 풀무원 늦어서 지금 부담스러워. 이미 부담스러워요. 한 10% 15% 먹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올릴 가능성 있는 거 아까 앵커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네. 일부 아. GS25에서 파는 뭐 PB의 PB 라면 있죠. 자사. 네, 네. 그거랑 일부 올린 거예요. 지점에서. 근데 라면을 올리는 어떤 기준은 뭐냐면 가장 대표 라면을 올려야죠. 그게 지금 보세요. 농심 신라면이 2016년 이래 가격이 동결됐어요. 지금. 삼양식품은 2017년 이래 삼양라면이 동결됐어요. 그리고 오뚜기는 2008년도 올리고 13년 동안 지금 진라면 가격이 동일해요. 네. 대표 라면을 봐야 돼요. 그럼 밑에 무슨 편의점의 PB라면이라던가 밑단에 있는 그런 라면들은 별로 중요치가 않고 대표 라면의 가격이 중요해요. 네.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밀, 소맥분, 대두, 팜유 여기 라면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었냐면 농심이 라면 가격 동결을 선언했거든요. 자, 그래서 못 올린 거예요, 오뚜기가. 못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상황극 한 게 재미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저희가 어제 매장에 갔잖아요. 한번 더 가볼까요? 또 가자. 가서 뭐라고 했죠? 이번에 라면 오빠 우리 라면 사러 가자. 아 라면으로요. 그렇죠. 라면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 무슨 라면 있을까요? 그 좀 저게 떨어진 라면. 아 지금 여름이니까 비빔면으로 갈게요. 팔도 비빔면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뭐 그 농심에 찰비빔면이 안 돼서 배홍동을 내는 거예요. 유재석 씨. 근데 찰비빔면이 되게 싸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그냥 찰비빔면 너무 싸니까 이거 살래? 뭐 오빠? 찰비빔면. 이거 그냥 너무 싸 지금 이게 다섯 개 사면 두 개를 두 개 섞는데. 근데 팔도 비빔면. 그쵸? 그렇잖아요. 왜 존댓말이야? 상황극인데. 아 또 상황극임에도 불구하고 네. 앵커님을 이제 떠받드시는 분들이 또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존중하면서. 네. 어쨌든 그래서 1위가 못 올리면 2, 3위는 눈치를 보게 돼요. 하이트 맥주는 1위가 올렸기 때문에 편하게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농심은 지금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어떻게 했어요? 오뚜기가 질라면 올리겠다 해놓고 살짝 뺐어요.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오뚜기는 2008년 이후에 못 올렸는데 신라면 삼양식품은 네. 2016년, 17년까지 올렸어요. 네. 그래서 오뚜기는 올려도 되는데
오뚜기의 지금 라면 시장의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때 갓뚜기라고 불렸을 때 그런 위상이 좀 낮아졌어요, 지금. 네. 그 뒤에는 불닭볶음면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기 삼양이. 그래서 좀 위태해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라면 회사의 주가는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음식료가 좋다. 음식료 가격 이상 수레 발동 한번 출발하면 멈출 수 없다. 이 타이틀만 보고 야 그냥 음식료 아무거나 골라 사. 근데 이렇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같은 업종에 같은 섹터에 같은 테마 내에서 같이 친구랑 샀는데 분명히 그 업종 섹터 테마는 오르는데 내 것만 차라리 그쵸 차라리 게 낫죠. 차라리 나는 음식료를 안 했고 다른 아. 업종을 샀으면 그래 아. 쟤는 그 업종 샀으니까 그래 가라고 해 이럴 텐데 맞아요. 같은 업종 같은 섹터 같은 테마 내에서 종목을 샀는데 안 가는 게 그게 제일 열받는 와, 일이거든요. 재앙이죠 재앙. 지금 그래서 잘 가려야 되는 게 CJ 제일제당하고 풀무원은 날라갔잖아요. 네. 그 왜 아까 그 협의의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서 인상을 다 해버렸거든요, 걔네는. 네. 근데 농심 오뚜기 이 라면 회사들 주가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라면 회사들은 일단 소주랑 라면은 네.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불려서 섣불리 올리기가 그래요.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농심이 1위가 안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라면 회사 주가는 나중에 움직일 거예요. 가장 아, 나중에. 그래요? 일단 자. 빼놓으세요. 종목 리스트에서. 아, 그래요? 라면은 일단. 리스트 관심 리스트에만 넣어놓고, 킵. 킵만 해놓고, 아직은 오케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고. 농심 오뚜기는. 킵. 네, 농심 오뚜기 좀 빼놓고, 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단계에 뭐죠? 있는 거. SPC31이랑 동원 FMB가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풀무원 CJ재단이 먼저 간 이유는 먼저 이게 선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조 대림이에요. 사조 대림은 해표 어묵. 식용유가 올렸지만 사조 네. 대림으로 인수돼 버려서 어묵이랑 섞여 버려서 네. 그 순도가 강하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3위에 있는 거고 다음 타자 사조 대림. 예, 그 다음에 이제 놀려볼 게 동원 FMB. 요거는 지금 참치 캔 가격을 동원이 1위예요. 네. 여기서는 캔 햄에서는 CJ 제당이 1위인데 네. 캔 햄에서 1위인 CJ 제당도 도장 깨기를 도저히 못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참치 캔. 네, 네. 동원을 깰 수가 없어요 여기는. 동원을 깰 수가 없어서 그 거의 거기선 좋은데 김이 없죠. 좀 줄어들고 근데 그래서 김이 동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네, 높아요. 이게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그 대신에 CJ 제장이 깨는 부분은 죽이에요. 동원이 죽이. 양반죽으로 1위인데 비비고 죽으로 엄청 치고 있거든 지금. 진짜 CJ 제장 치고 있는데 정말... 박서준 씨로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견고해요. 그래서 동원 FMB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원 FMB를 노려볼 만해요. 아, 지금 사이클상 동원 FM 그리고 SPC 삼립 같은 거 SPC 삼립은 정말 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가 네. 아 너무 자, 저 빙의해서 그래요. SPC 삼립 네. 주주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네, 네, 네. 아 근데 지금 매물벽을 요즘 막 뚫어가지고 예, 왜냐면 굉장히 기세가 사실 좋아요. 에그슬러시나 네. 쉑쉑버거나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고 잘 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에그슬러시나 쉑쉑버거의 가격이 예.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요. 왜냐면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또 선제적으로 올렸거든요. 네, 여기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SP3립도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20개선 돌파했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가 풀무원 CJ제일제당이 일단 메인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그걸 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네. 항상 메인은 일단 풀무원 CJ제일제당이에요. 네. 1, 2예요. 네. 이 사이클이 항상 처음에 시작하고 가장 강한 애가 끝날 때 사이클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꼬를 튼 게 CJ제일제당 풀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잊으시면 안 돼요. 요 두 개가 일단 쌍두마차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포트폴리오 순환매격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라면 회사는 맨 나중에 간다. 맨 나중에. 대신에 소주도 맨 나중에 갔네. 소주는 섣불리 못 올려요. 하이트진로요? 하이트진로는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맥주는 오비가 올려서 쉽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이트진로는 조정도 받은 상태고 노려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또 준비는 안 한 건데 말씀드리면 BGF 리테일. BGF 리테일 요즘 편의점 왜냐하면 굉장히 그 좋아요. 곰표 맥주가 히트를 쳐서 맞아요. 그 드셔 오비 카스를 꺾었거든요. 거기서. 좀 먹어보고 싶어도 판 않던데. 그리고 잘 보시면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네. 그리고 이마트 다 올랐어요. 너무 좋죠. 근데 편의점이 안 올랐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백화점은 이제. 그래서 네. BGF 리테일이 그런 순환매 관점에서 GS 리테일이랑 BGF 리테일 중에서 BGF 리테일이 더 좋아요? BGF 리테일이 더 좋아요. BGF 왜요? 리테일은 그냥 편의점의 순도가 높아요. 매출이. 근데 GS 리테일은 GS 슈퍼마켓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슈퍼마켓하고 편의점은 전혀 플랫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섞인 걸 싫어요. 네. 화장품도 그냥 화장품 OEM도 코스맥스가 마음 편해요. 네. 한국콜만은 지금 섞여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상장에 관심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네. 그런 섞여 있는 것보다는 순도로 지금 왜냐하면 사이클이 도는 게 네. 어떤 요소 하나 가지고 확 도는 지금 하거든요. 철강 가격 오르면 철강주 확 오르고
근데 철강 가격이 확 올라서 철강주가 오르는데 철강 회사가 예를 들어 한국주철강처럼 화장품 업도 하고 있어. 그럼 물론 화장품 업도 좋지만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그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화장품 사이클하고 철강 사이클을. 네. 그럼 분석이 어려워져요, 이게. 일단은. 지금 같은 거는 어떤 요소가 하나 던져지면 그거 하나 순도가 강한 걸로 그냥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국제 곡물가랑 곡물가격 상승이라는 게 딱 던져졌잖아요. 그럼 그냥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만 갈 수 있는 순도 높은 걸로 그냥 해버리는 게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 좋아요. CJ제도단 바이오 얘기를 어제 안 했는데 좀 뭐 예. 시간 나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내일 뭐 해주실지는 공개는 미리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음식여주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시 전에 좀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오늘 한 것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은 SPC 삼립과 오늘 너무 뭐 딱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CJ 제일당은 그렇죠. 풀머니 어제 갔으니까 예. 좀 쉴 것 같고 예, 예. 후발주로 사조대림이나 하이트줄로 이런 것들이 좀 갈 것 같아요. 저희는 점집이 아니니까요. 네. 네, 점집은 아닌데 공교롭게 뭐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신 소장의 논리를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신 소장님께 관심 갖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머리 스타일, 패션, 뭐 그다음에 저와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더 인기가 많겠느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의류주도 폭등해서 의류주랑 식품주 같이 가져가시면 네.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앵커님이 다음에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시면 제가 패션 기업도 한번 또 다른 기업도 하겠습니다. 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